안녕하세요. 점점TV입니다. 오늘은 전정가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전문적으로 조경하시는 분들은 아르스 전정가위를 보통 많이들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온 제품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아르스 전지가위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보통 이 아르스 가위는 잘라보면 날이 정말 잘 들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보면 정말 부드럽게 잘 잘리거든요. 근데 보통 금액대가 온라인에서는 3만원 중후반,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4만원 초중반, 후반 이렇게 물건이 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분들은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 제품을 잘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제품을 노리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아르스 거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썬키라는 제품인데 금액대가 3분의 1입니다. 만원 초반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푸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게 물면은 뒤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풀리는 방식도 똑같은데, 이제 이런 제품들은 써보면 티가 납니다. 이제 써보면, 이게 화면상으로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썰리는 느낌 자체가 소리도 다르고, 이제 잘리는 느낌도 달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만재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중국산보다는 대만재가 많이 나오는데, 뭐 대만에서 날을 조금 더잘 만든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데, 이 제품은 대만재고요. 티타늄 블레이드를 쓴다고 해서 이 제품도 인기가 꽤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제 일산 날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도 여기 보시면은 악력 조절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악력을 제일 최고로 해놓고 재단을 하게 돼도 아까 그 썬키라는 제품보다는 잘 잘리는데요. 뭔가 씹힌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많이들 사가시는데, 이 제품이 금액이 2만 원 중반 정도 하거든요. 이 제품도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그래서 보통 아니면 다이와 이런 제품들을 보통 많이 쓰세요. 다이와가 일산 중에 회사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잘라보게 되면 아까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날을 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나무젓가락을 자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절단 능력이 좀 좋습니다. 절단 능력이 좋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만원에서 4만원, 아니면은 이렇게 특이하게 나온 제품들도 금액이 2만원대가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다이와 제품인데요. DS-200AR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이제 보급형으로 보통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에요. 뭐 신제품으로 나왔다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많이들 쓰시는 제품들인데, 이 전지가위 시장이라는 게 워낙 이제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품 같은 경우가 막 하루에도 한두 건씩 영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디자인을 뺏긴, 아니면 날만 살짝 바꿔서, 이런 제품들이 뭐 일주일, 만약에 이제 걸러서 들어와도 일주일이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영업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웬만한 전지가위는 안 봤거든요. 근데 다이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카메라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2단 전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나뭇가지가 이제 작은 이런 나무젓가락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절단력이 좀 달라요. 이 제품이 이런 두 제품들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으로 절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 날도 아니고, 이렇게 곡으로 이제 썰어서 쓰는 식도 아니고, 그두 개를 합쳐놓은 듯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려가면서 곡으로 절단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절단력은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재단 자체가, 절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날이 일산이다 보니까 잘 됩니다. 잘 되고, 만약에 이게 굵은 나뭇가지를 자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중에 나뭇가지가 굵었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이게 20mm까지 재단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씹히거든요. 씹혔는데 여기서 한번더 절단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까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자르는데 안 잘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번더 누르면은 재단이 돼요. 그러니까 굵은 나뭇가지를 한 번에 악력을 세게 줘가지고 재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르시는. 한 번, 두 번. 만약에 이거를 기본적인 이런 고가위로 자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한 번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세게 안 주셔도 돼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왜 해드리냐면 금액이 2만 원대입니다. 일단은 금액이 2만 원 초반대로 돼 있고요. 인터넷 최저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만 원 한 초중반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급형으로 간단하게 써보시고 싶은 분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저렴한 거는 막 7천 원대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초반대니까 조금 돈 주고 좋은 걸 써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힘이 작게 들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좋아요. 일단 날도 일산이라서 처음에는 뭐 당연히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나 그런 거 써봐야 알겠지만 요 다이와라는 회사나 이런 날의 이제 샤프함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재단이 잘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한번 썼다고 날 코팅이 벗겨지지 않고 이렇게 새 것처럼 유지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초점을 제가 잡아드리면 초점이 안 잡히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날에 대한 코팅이 잘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인터넷으로 요 다이와 DS-200AR은 꽤 유명한 제품입니다. 보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금액이랑 뭐 사용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색해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전전가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